원형탈모는 방치하면 번진다. 방치하면 번진다. 전 준비가 됐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의견 일치를 보았어요. 아, 제가 또 그렇죠. 이거 하려다가, 네. 이거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면 조금 더 확장이 되거나 번질 것 같기는 해서 저는 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전염병 같은 것처럼 바이러스처럼 번지거나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치료를 안 하면 이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정답은? 답은? 와, 맞췄어, 맞췄어. 맞았다! 드디어 맞췄어요. 네, 원형 탈모는요, 유병률이 한 1%에서 2%,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겪는 질환이라는 거죠. 아, 그럼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쵸. 굉장히 그러네요. 많이 이제 원형 내원을 하는데, 탈모? 제가 지금 오를 들었다고 해서 원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불안에 떠실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일단, 대체적으로 원형 탈모는 예후가 좋습니다. 그냥 두어도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전두 탈모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원형 탈모가 네. 하나로 시작했다가 세 개, 네개 됐다가 다 빠지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몸까지 다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당뇨 같은 거 있는 경우에 원형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죠. 네.